안녕하십니까. 중년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중장년이 돼서 인생 후반전에 들어서면 부부관계도 세팅을 다시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 역할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죠. 뭐 권력을 재편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독재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정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아내들의 사회생활이 활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의 고정된 역할은 여전합니다. 밖에 나가 돈도 벌고 애도 키우고 집안 살림도 도맡아 하고 시댁도 보살펴야 하는 지칠 줄 모르는 슈퍼우먼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지만 말입니다. 늦어도 50대에 들어서면 결혼 이후 굳어져 있던 그 부부관계를 뒤집을 수 있는 혁명의 시기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50 이후 부부관계를 어떻게 뒤집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뒤집고 혁명을 하자고 해서 남편들이 노예로 사는 생활은 아니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혁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현실 자각과 혁명 이후 다가올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듯이 부부관계를 뒤집기 위해서도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제가 3년 만에 다시 보고 있는 TV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는 인생 명언들이 아주 장렬하고 있는데 오늘 주제와 맞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그냥 나 하나 희생하면 인생 그런 대로 흘러가겠다 싶었는데 다들 그렇게 살아. 너부터 행복해라 제발. 희생이란 단어를 집어치우고 뻔뻔하게 너만 생각해. 그래도 돼. 그렇습니다. 부부관계를 뒤집어 바로잡으려면 이제부터는 뻔뻔하게 나부터 행복해지기 위해 내 자신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희생하며 살겠다고 해서는 바로잡아질 일이 아니죠. 며칠 전 인생 선배가 한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파파홍님 영상을 가끔 보게 되네요. 나이로 봐서는 인생 선배이니 한 말씀 드리자면 젊은 40, 50대 중반까지는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남편이 67세 이후 고혈압 약 먹고 3년 후부터는 재기능 못하고 양기가 입으로 가더군요. 원래 저는 남편이란 존재가 너무 멀리 있어도 너무 가까이 있어도 싫은 존재였어요. 그렇다고 없어서도 안 되고요. 난 아직도 젊다 생각했는데 남편 얼굴 주름 보면 저도 늙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부의 정이 늙어지면 때론 연민도 있지만 언어 표현이 쌍스럽진 않아도 특히 한국 남자들, 60대 이상 남편들, 무시하는 억양, 긍정적이지 못하니 화가 난 얼굴, 이런 거는 직접적 이혼 사유가 되지 못하잖아요. 이 나이에 재산도 반 나눠야 되고 자식들에게도 민폐니 아이들 앞에선 다정한 척 대우해드리고 가고 나면 제 눈치를 보는데 굳이 이혼까지 할 필요는 없겠고요. 아프면 서로 피해를 주게 되니까 건강식 서로 챙겨 먹고 각자 하고픈 거 하고 사니 너무 좋은데요. 확실히 옛말이 맞는가 봐요. 여자는 늙어도 쓸모가 있다고 하는데 남자들은 늙으면 그닥 쓸모가 없다고요. 그럴수록 건강과 젊음을 유지해야겠다는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자식도 남편도 나 자신보다 소중하진 않잖아요. 살면서 자식에게도 남편에게도 할 만큼 해줬으니 3, 4년 후면 70인데 이젠 제 인생을 살고 싶거든요. 참견만 안 하면 너무 행복하답니다. 지금 이 순간 너무 프리하고 좋아요. 제가 이런 표현을 이렇게 솔직하게 하면 제 댓글 보신 어떤 분이 그럼 자식은 왜 낳냐? 종족 번식일 뿐인가 하던데요. 전 속으로 이분이 난독증인가 싶기도 했답니다. 그분은 저를 기계적인 사고로 판단했나 본데 저는 정도 많고 감성도 무지 발랄한 사람이거든요. 할미로, 엄마로, 아내 역할은 누구보다 완벽하려고 노력해요. 단 제가 자유로운 영혼이라 누가 치근덕거리는 걸 지극히 싫어하고 하고 싶은 취미생활은 꼭 해야 직성이 풀리죠. 그렇다고 막 싸돌아다니지 않고 평상시엔 알뜰한 살림꾼에 저녁엔 받기 싫습니다. 귀소본능이죠.
그리고요, 나름 남편도 저도 서로 행복해지려고 잘 맞추고 살아왔는데 얘는 아니라는 거지요. 각자 따로 또 함께 요걸 잘 지켜야 노후에 영원히 행복해질 듯 합니다. 인생 선배분의 댓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에 부부로서 행복해질 수 있는 말씀이 있었죠? 바로 따로 또 같이 지내는 겁니다. 79년에 결성돼서 80년대 후반까지 꾸준히 활동한 따로 또 같이라는 포크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말이죠. 나동민, 이주원, 전인권, 강인원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된 그룹이었죠. 전에 같으면 그룹을 하다가 솔로 활동을 하고 싶으면 그룹을 해체하고 나와서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분들은 각자의 솔로 활동을 존중하면서도 또 모여서 활동도 하는 그 당시로는 좀 파격적인 형식의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남다른 그룹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각자의 독립성과 다름을 인정했고 또 혼자서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보통 그룹이 깨질 때 음악적 견해 때문이었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하고 싶은 음악은 혼자 나가서 하고 또 함께 해서 시너지가 나는 것은 그룹으로 모여서 하면 된다는 것이 이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적어도 50대에서는 배우자의 생활에 종속되거나 희생하지 않는 따로 또 같이 하는 결혼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따로 또 같이 하는 결혼 생활을 하려면 혼자 지낼 수 있는 능력, 그 독립적인 자존감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따로 또 같이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간혹 70대임에도 여전히 배우자에게 얽매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답답한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댓글을 만나게 됩니다. 가슴 아픈 사연이죠. 저는 이분이 이렇게 된 데는 혁명적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혁명은 모름지기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늦어도 50대, 이때 부부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인생 후반전 내내 굳어진 부부관계가 계속될 게 뻔합니다. 한 사람에겐 지옥이죠. 중년 이후 부부관계의 재정립은 아내는 물론 남편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자각을 바탕으로 공존을 모색해야 하는 거죠. 따로 또 같이 희생이 아니라 공존이 인생 후반전을 행복하게 해줄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모두 공존을 모색하는 하루가 되길 빌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